본 영상은 만세회전 인천 1화 솔직 리뷰 영상입니다. 이 영상에는 다수의 스포가 포함되어 있으니 꼭 인천 1화를 다 보신 후에 이 영상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대가 너무 컸던 탓일까요? 인천 1화를 다 보고 맨 처음 든 생각은 한마디로 너무 유치하기 짝이 없다였습니다. 뻔히 성인들인 것이 대놓고 보임에도 불구하고 배우분들을 중학생으로 설정한 것 자체가 상당히 무리수였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마치 황정민이 어이 한빛초등학교 1학년 2반 정우성 죽고 싶어 라고 말하면 아니요 안 죽고 싶은데요 라고 정우성이 말하는 것과 같은 느낌입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힘을 빼고 완전히 코미디 쪽으로라도 밀어붙였어야 되는데 저게 어떻게 중1끼리 시비 붙은 겁니까? 그냥 비열한 삼거리 뽀시기님이 만세형님한테 된 거지요. 그리고 엄연히 1980년대가 배경인 국민학교 시절인데 스트리트 파이터 2도 아니고 3D 철권이 웬 말입니까? 뭐 현실적으로 오락실과 2D 게임인 스트리트 파이터 2를 찾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고 100번 양보했다 치더라도 두꺼비님이 마치 내려칠듯이 의자를 들고 가서 살포시 의자를 그냥 왼쪽에 가져다 놓는 장면은 아주 성실하게 유튜브 가이드라인을 준수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의자가 신스틸러 같았던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세형님이 두꺼비님에게 게임 이기고 그렇게 두꺼비님을 놀렸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물리적 충돌도 없이 오락실을 나와 친구인 어이 민수씨에게 전화하는 장면은 상당히 개연성이 떨어져 보였습니다. 빡쳐서 의자까지 들고 한 사람이 그냥 입씨름만 하다 끝나다니 뭐 엄밀히 따지면야 두꺼비님이 만세형님을 약간 툭툭 치긴 했습니다만 그 빡친 상황에 주먹 다짐도 아니고 한두어 번 툭툭 치다가 단지 말 몇 마디 쏘아붙이고 만세형님이 순순히 오락할 수 있게 그냥 두고 나온 장면 자체가 상당히 개연성이 부족해 보입니다. 또한 이러한 평화적인 모습은 다음 씬에서도 여실히 드러나는데요. 또다시 어떠한 물리적 충돌 없이 뽀시기님이 만세형님에게 순순히 짱을 인정하는 장면은 이 드라마의 작가가 중학교 일진들의 세계를 너무 순수하게 본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기대했던 드라마 인천의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천 반부득가에서 담배를 피고 있는 병진이 형님의 뒷모습을 시작으로 옆에서 병진이 형님의 지령을 받은 만세 형님이 뽀시기 두꺼비와 함께 민수의 사구리파와 전쟁을 벌인 장면으로 이 드라마가 시작되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란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마치 비열한 삼거리의 프리퀄 버전처럼 말입니다. 이상 두혜지였습니다.